20년 수령의 사과나무밭. 새순이 갈색으로 타들어가고 병든잎과 가지는 말라 쭈그러들었습니다. 한창 자라던 사과 열매도 뜨거운 물에 데친 듯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입니다. 300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모두 매몰해야 하는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풍철 수확을 볼 이런 단계인데 이런 병이 와가지고 약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마음이야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죠. 30년간 애지중지 갖고 온 배나무도 화상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화상병 확진을 받은 사과와 배 과수원 두 곳의 면적은 8,200여 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4일 화상병 확진을 받은 충주시 삼척면 사과 과수원에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올해 냉해와 이상기온 등으로 과수의 수세가 약해진 가운데 확산 속도가 빠른 화상병이 반경 550m 거리에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염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근 그 과수원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최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좀 통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확산을 방지하려면 초기 신고 체계를 잘 갖춰야 합니다. 한 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화상병. 지난해 충주와 제천 지역 50여 헥타르를 휩쓴 과수 화상병이 또다시 충주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